반갑습니다. 여러분은 모형아형 동물의 숲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귀여운 그래픽, 느긋하게 즐기는 힐링 요소, 주기적인 무료 업데이트 등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는 부분은 바로 어마어마한 디테일입니다. 비 오는 날에 찰싹이는 발자국 소리나 여우리에 딸랑이는 방울 소리 등 사소한 디테일이 몰입감을 더해주지만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아이템 같은 요소까지 보고 있으면 아니 이런 걸 구현해놨다고? 싶은 생각이 들죠.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제일 잘 보여주는 장소가 바로 박물관입니다. 실제 생물들의 생김새뿐 아니라 특성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현실의 박물관에 온 것 같은 기분을 들게 해주죠. 그래서 오늘은 모동숲의 디테일한 묘사로 알 수 있는 생물 TMI 시작합니다. 독특하게 생긴 이 녀석의 이름은 해로동굴해면입니다. 어? 얘 이름 해로동열 아니에요? 잠시 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물관에 가서 이 녀석을 자세히 관찰하면 뭔가 이상한 것이 보입니다. 안에서 조그맣게 꿈틀거리는 두 개의 물체. 이 친구들의 정체는 바로 해로새우입니다. 실제로 해로새우는 해로동굴해면 속에 살아가는 생물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표현해놓은 것이죠. 해로새우는 어린 시절 암소 한 쌍이 짝을 지어 해로동굴해면 속에 들어가 사는데요. 성장에 따라 몸집이 점점 커져가다가 결국에는 구멍보다 크기가 커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평생을 이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때문에 해로새우 부부는 평생을 보금자리에서 서로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해로동굴해면에 함께해 늙을로 같을 똥 구멍혈 즉 사랑하는 부부가 평생을 함께하다 같은 무덤에 묻힌다는 고사성어를 이명으로 붙여주게 된 것이죠. 해로동열은 지금도 부부의 사랑을 의미하는 로맨틱한 바다 생물로 불리고 있습니다. 로맨틱한 거 맞죠? 박물관에 있는 여러 전시관 중 화석 전시관에 들어가면 바닥에 복잡한 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선들은 그냥 멋있는 인테리어가 아니라 바로 생명의 나무를 표현한 것입니다. 생명의 나무? 뭔가 게임에 나올 법한 네이밍인데? 그게 아니라 생명의 나무는 생물학에서 진화 계통을 표시하기 위한 수영도입니다. 쉽게 이해가 안 가신다면 지구상 생명체들의 조상을 표시해주는 족보라고 생각해주시면 편할 것 같네요. 다윈, 해케 등의 초기학자가 작성한 것이 유명하고 현대의 연구 결과를 적용해 계속해서 작성되고 있습니다. 전시장의 생명의 나무는 물에서 시작된 최초 원시세포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진화를 거치며 다양한 가지로 갈라져 나가죠. 마치 포켓몬스터의 EV가 여러가지 진화계통으로 나뉘는 것처럼 말이죠. 진화의 가지는 절지동물이나 연체동물이 되기도 원시 어류가 되기도 하며 점점 갈라져 나갑니다. 이것은 공룡들이 전시된 중생대방을 지나 신생대방으로 이어지는데요. 중생대 마지막에 전시된 화석들이 공룡과 새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데이노니쿠스와 시조새라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신생대방에 넘어와 2층을 보면 아시다시피 동물 주민들의 실루엣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현대에 생존하고 있는 동물 주민들 또한 가지에 연결되어 있어 각각의 진화 계통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에 위치한 진화의 정점은 바로 당신, 인간을 위한 자리입니다. 실제로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고증과 연출인데 게임 속에 녹여놓다니 제작진이 박물관에 얼마나 신경 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화창한 날에 매미를 잡으면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비해 비 오는 날에 매미를 잡으면 비 오는 날은 조용하다는 대사가 나오죠. 상당히 디테일한 모동숲의 표현인데 현실의 매미는 진짜 비 오는 날에 울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매미는 빛과 체온에 반응해서 울음소리를 내는데 비 오는 날은 춥고 어둡기 때문에 울음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어? 나 비 오는 날 매미 소리 들은 것 같은데? 라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매미의 울음소리는 짝짓기를 위해 울부짖는 소리이죠. 비 오는 날에도 울고 있는 매미는 많이 간절한 녀석입니다. 얼핏 보면 외계인처럼 생기기도 한 갯가재. 이 녀석에게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박물관에선 얌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항에 넣어서 밖에 꺼내놓으면 유리를 깨버립니다. 왜 갯가재에만 이런 요소를 숨겨놓았을까요? 갯가재는 굉장히 성격이 포악하기로 유명한 생물입니다. 성격만 안 좋으면 모를까 펀치의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강하기 때문에 관상용으로 갯가재를 기르는 분들이 부상을 입는 경우도 많다고 하죠. 갯가재는 앞다리의 생김새에 따라 창처럼 생긴 스피어형과 권투글러브처럼 생긴 스매쉬형으로 나뉘는데 이중 스매쉬형이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 녀석들은 초속 23m의 속도로 펀치를 날리는데 여기에 맞으면 150kg의 무게로 맞는 것과 같은 데미지를 입는답니다. 사람도 여기 맞으면 골절을 당할 정도죠.
작은 물고기들은 펀치를 피한다 해도 그 충격파만으로도 사망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갯가재를 키울 때는 강화유리를 몇 겹을 겹쳐서 어항을 만들어야 수조가 깨지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방탄유리야! 이 갯가재에게는 또 다른 비밀이 있는데요. 구워 먹으면 엄청 맛있다고 합니다. 동물의 숲에서 아이템을 없애고 싶으면 일반적인 아이템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지만 채집한 생물들은 놓아주기를 선택해 자연으로 돌려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해산물은 놓아주기라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바로 해조류에 해당하는 미역과 바다포도인데요. 이들을 바다에 돌려놓기 위한 선택지는 돌려놓기입니다. 생물 취급을 안 해주고 있는 걸까요? 박물관을 관리하는 부엉은 박물관 관장 주제에 곤충을 너무 무서워합니다. 그렇다면 이 녀석 곤충관은 잘 관리하고 있는 걸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깔끔하게 꾸며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연구실을 살펴보니 설탕을 훔쳐가는 개미가 보입니다. 전 세계에는 개미를 좋아해서 키우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은데요. 개미를 사육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것 중 하나가 탈출이라고 합니다. 작은 틈으로도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못하면 개미에게 집을 점령당할 수도 있죠. 개미를 키우다 보면 간혹 사육장 입구 쪽을 서성이는 녀석들이 관찰된다 하는데 집이 좁거나 먹이가 없어서 탈출을 계획 중인 것이라 합니다. 이 녀석들처럼요. 일반적으로 가정집에 개미가 한두 마리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정찰을 나온 녀석들입니다. 그런데 눈에 본격적으로 개미떼가 보이기 시작하면 이미 집안에 여러 개의 개미 왕국이 건설된 이유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떼지어 다니는 개미를 보니 박물관은 이미 개미 소굴로 점령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물관의 가장 핫플레이스인 상어스팟! 그런데 저는 이곳을 처음 봤을 때 의문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있는 작은 물고기들 괜찮은 걸까요? 사실 아쿠아리움에서 상어와 다른 물고기를 같이 키우는 건 아주 흔한 일입니다. 수족관의 상어는 주기적으로 먹이를 공급받기 때문에 사냥에 적극적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작은 물고기들은 안전했으면 좋으려만 사실 이 녀석들 상어가 먹으라고 넣어둔 겁니다. 수족관에서 먹이를 풍부하게 준다고 한들 눈앞에 특식을 마다할 리는 없겠죠. 보통 상어는 밤에 사냥을 하기 때문에 관람객이 없는 조용하고 어두운 시간에 사냥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실제 아쿠아리움들은 상어가 죽여서 밤새 쌓여있는 물고기 시체를 치우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네요. 어떤 아쿠아리움은 특식으로 고등어를 넣어줬다가 그게 너무 맛있었는지 관람객이 있는 낮에도 하루종일 고등어를 먹고 있어서 곤욕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낚시로 잡아올린 많은 물고기들 아마 지금쯤 상어 뱃속에 있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모동숲 속 생물에 관한 TMI를 알아봤는데요. 자꾸 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동물의 숲은 교육적인 게임이라고. 이거 아이들 교육에 굉장히 좋은 게임입니다. 펄럭.